2022년 로어스를 사랑해주신 시청자님들 덕분에 많은 사랑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토끼처럼 껑충 도약하는 2023년 되세요. 비대칭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사항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오히려 시선을 끌어주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타일링으로 비대칭을 쉽고 빠르게 조화롭게 보완하는 법입니다. 비대칭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유나님입니다. 오른쪽에 비해 왼쪽 얼굴이 전체적으로 상승형을 띠고 있습니다. 눈끝, 입꼬리, 턱 모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님입니다. 왼쪽에 비해 오른쪽 얼굴이 전체적으로 상승형을 띠고 있습니다. 강민경님입니다. 왼쪽 얼굴이 전체적으로 상승형을 띠고 있습니다. 비대칭은 이렇게 흔하고 자연스러운 얼굴의 한 요소입니다. 먼저 얼굴형의 안정감을 만들어주어 비대칭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헤어라인입니다. 얼굴 비대칭이 있는 경우 헤어라인도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 컬러에 맞는 파우더 타입 섀도우로 M자 모양을 대칭을 맞춰 라인을 완만하게 교정해줍니다. 헤어라인은 얼굴에서 차지하는 부위가 작아 보이지만 얼굴형의 절반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교정만으로도 분위기를 매우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비대칭은 불완전한 요소이지만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선을 끌 수 있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비대칭을 보완하는 핵심 원리는 시선 분산하기입니다. 두 번째, 한쪽만 귀 넘기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비대칭인 부위를 커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선호하는 얼굴 방향의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서 드러내고 반대쪽 머리를 내려주는 스타일링입니다. 한쪽으로만 귀를 넘기는 경우 얼굴 세로폭을 강조해 페미닌한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마입니다. 이목구비에 비대칭이 있을 경우 오디오 가르마를 하면 비대칭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스트만 가르마를 통해 시선을 분산시켜 얼굴의 비대칭을 완화해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여러분만의 비대칭 보완하는 스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로하우스에서는 뷰티 스타일링을 개인 맞춤형으로 컨설팅해드립니다. 컨설팅에 대한 설명은 댓글 확인해주세요.